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오늘의 귀한 손님들과 데이트 즐기고 싶은 분들은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착석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천태만상해요. 이분 노래 좀 틀어달라는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국민 히트곡 자기야의 주인공 트로트 여신 아니죠. 댄스 트로트 여신까지 맞습니다. 박주희 씨 어서 오세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댄스 트로트 여신 정말 소개가 정말 너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와주셨습니다. 이 트로트 여신 그 이상 댄스 트로트 여신까지 또 이렇게 와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합니다. 아이돌 출신다운 날렵한 외모에 병장 시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답게 박력까지 넘치는 남자 최정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병장돌에서 이제는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연하 트롯 연하남 최정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두 분 모두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출연입니다. 자, 정면의 카메라를 보면서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려요. 요 카메라 봐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기야. 나른한 오후에 이럴 때는 세상사가 천태만상 아니겠어? 이럴 때는 딱이야를 들으면서 윤수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른한 오후를 날려보내는 건 어떨까? 오늘은 박주희도 조금 참가할게요. 반갑습니다. 아니, 전 자기야에서 깜짝 놀라 자기를 부르시나요? 제가 팬을 났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 했는데. 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또 최정훈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주희 선배님 그리고 윤수연 선배님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천태만상 오늘도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요, 저희는 이 박주희 씨는 첫 출연이지만, 네, 첫 출연이 아닌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자기야, 청바지 틀어달라는 문자 정말 많이 왔고 또 많이 틀어드렸거든요. 네. 제가 그리고 꼭 청바지를 입은 날에 꼭 청바지 노래가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다리를 제가 쫙쫙 벌리죠.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행사 무대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부르는 노래도 자기야? 또 청바지인가요? 그렇기도 하죠. 예. 네, 행사뿐만 아니라 왜 가수분들은 무대에서만 노래 부른다고 대중분들은 생각하시는데, 네, 실은 목소리 풀기 전에 한번또 차에서 또 계속 부르고, 예, 연습하면서 계속 부르고. 제일 많이 부르죠, 자기 노래를. 네. 그쵸. 아, 또 윤장호님께서 어머, 온 예쁜 분 옆에 예쁜 분, 또 그 옆에 또 예쁜 분이 두고. 아, 왜 이렇게 예쁘지? 아니, 너무 그렇지 않아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쁘다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맞아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네. 최경아님께서 주인님 오늘 완전 귀엽게 하고 오셨네요. 또 정우님도 잘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저 오늘 컨셉은 섹시였는데. 터졌네요. 네, 여기 바지가 터져 있어요, 바지가. 아니, 저는 이게 바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터졌어요, 한쪽이. 아니, 근데 그래. 이게 제가 진짜 마음 먹고 내가 오늘은 섹시하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귀엽다 그러시나? 왜 그러는 거지? 아무래도 선배님이 또 무대에서 너무 섹시하시니까 이게 이제 무대 밑에서는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으신 게 아닐까. 윤수연님도요. 윤수연님도 예, 무대만 올라가면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보시는 분 홍우림님께서 보시고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고 계세요. 와우, 미스터 트롯 병장돌 최정우님. 네, 맞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제가 군인 시절에, 예, 이제 또 미스터 트롯이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돼서, 예, 그때 이제 또 군복을 입고 이제 노래를 했는데, 네, 그 모습을 너무 예쁘게 기억해 주셔서 병장돌이라고 별명도 지어주시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기억이 납니다. 아유, 또 박용수님 께서 박주희님 나오셨네요. 박주희님 하시면 자기야 노래가 최고지요. 오늘 라이브 해주실 건가요? 라고. 네, 박용수님이 하시는 거 봐서. 문자 하시는 거 봐서 이렇게. 그럼 그 이후에 여부를 결정하신답니다. 적극적인 문자 부탁드려요. 또 진영민님께서 이게 또 미스터트롯 병장돌 최정훈님 너무 반갑게 인사해주고, 네, 계시고 박주희님 두 분 반가워요. 최정훈님도 오늘 라이브, 네, 하시나요? 해주셨어요. 네, 오늘 저도 그러면은 영민님 하는 거 봐서.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좋아하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최정훈님과 이 박주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최정훈님은 잔나비 보컬, 네, 최정훈 씨랑 이름이
좀 똑같은데 가수, 맞아요, 맞아요. 어, 해프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이제 아들내미 이제 트로트 앨범 냈으니까 좀 많이 들어보라고 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말씀을 그쵸. 하시는데 엄마 마음도. 어, 그 이제 어머님 친구분들이 이제 잔나비에 입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최정원을 쳤다. 이름이 같으니까 최정원을 쳤다가 네. 이제 또 잔나비 또 밴드에 이렇게 또 입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노래 밴드 노래 좋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제가 또 트로트계 최정훈으로 이제 밴드계 잔나비 최정훈이 있다면 트로트계 최정훈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독보적이죠. 무슨 또 여기 나 이런 사람이다. 딱 각인되도록 정말 자기소개 굵고 강렬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 이제 미스터 트롯 이후에 2년 동안 진짜 네. 트로트만 갈고 닦아서 예.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트로트 앨범으로 찾아왔습니다. 최정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최정훈! 최정훈! 네. 아니, 지난주 근데 금요일에요. 천태만상에서 박주희 씨 솔로 버전 딱이야를 들려드렸어요. 아. 저희 정말 거기 이 리액션 팍팍 꽂히게 딱이야 딱이야 띄워드렸는데 네. 솔로 버전을 그럼 먼저 발표한 다음에 두 분이 함께 부른 이 듀엣 버전을 발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은 이 딱이야라는 곡을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곡이었어요. 아. 그런데 원래가 듀엣 버전이었어요. 아. 그런데 남자 가수를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하고 맞는 남자 가수를 제가 계속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체념을 하려다가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안 되겠다. 먼저 나, 하셔, 어, 나라도 불러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솔로 버전으로 했는데 예. 그러다가 정말 급작스럽게 최정훈 이제 후배 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뭐 준비했던 게 아니라 정말 급작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어, 네. 나랑 목소리가 맞을까 하고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맞는 거야. 딱이야. 그래서 딱인 거야. 딱이야 노래 최정훈 노래 목소리가 딱이야. 저는 그래서 예. 오래 전부터 이 노래를 익숙했지만 실은 최정훈 후배는 녹음 일주일 전에 음원을 받아서 누나랑 같이 하자. 네, 정말 맞아요. 느닷없이 일주일 있다가 그냥 바로 녹음하게 된 거야.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일주일 전에 딱 받고 또 네. 사실 어, 대 선배님, 저도 대 선배님 박주희 선배님이신데 네. 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래 녹음했을 어, 때요. 이제 노래를 받기 전에 예. 이제 그 노래 써주신 선생님께서 너 그 박주희 선배님이랑 듀엣 곡 한 거 할래? 그래서 저 무슨 노래인지도 안 듣고 아, 네 무조건 아,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럼 해야지. 아, 이렇게 부자스러웠어요. 노래도 안 듣고 군인 정신으로 네, 무조건 해야지. 이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노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노래 듣고 연습해가지고 근데 누나가 또 같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저랑. 예. 그래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요즘 하루하루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언니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을 못 사실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누나라고 그래도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제가 초반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호칭 네. 어, 선생님 저 호칭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 그냥 누나라고 해라고 하셔가지고 어, 정리를 하셨군요. 저는 되게 잘생긴 친구들한테는 누나라 하라 그러고요. 예. 진짜 솔직히 어. 말씀드리면 예, 예. 나, 아니 뭔가 나보다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어리신데 연상인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주희 씨라고 부르세요. 어, 박주희 씨. 그래서 저를 누나라고 부르는 분들이 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이게 어. 많은 여과 과정이 있군요. 어,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호칭을 미리 정리해줘요. 저는 사람 만나면. 딱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정리가 된 이 노래 그렇다면 딱이야. 네.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당신에게 내가 딱이야. 그냥 딱이군요. 딱인 거예요. 어, 이런저런 말이 필요가 없이 네. 그냥 노래 자체가 딱인 거군요. 그냥 당신한테는 어. 내가 사랑만 주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내가 딱이야. 그러니까 어, 가사에는 없지만 숨은 뜻에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어. 사랑을 요구하는 어,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딱이야 노래. 라이브로 그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라이브로, 라이브로 네. 두 분이 듀엣 버전으로 이 네. 라이브 들려주십니다. 자, 두 분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따끈한 새 노래 딱이야! 박주희 최정훈 씨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어쩐지 딱 내 눈에 들어오더라.
한순간 딱 내 맘에 들어오더라. 여름엔 더워지고 겨울엔 추워지고 어차피 밥 먹고 사는 우리네 세상. 넓고 넓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낌없이 사랑하는 진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당신에겐 내가 딱이야. 어쩐지 딱 내 손을 잡아주더라. 한순간 딱 내 맘을 사로잡더라.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엔 낙엽 지고 어차피 밥 먹고 사는 우리네 생사를. 넓고 넓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낌없이 사랑받는 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당신에겐 내가 딱이야. 바로 나야 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당신에겐 내가 딱이야. 당신에겐 내가 딱이야. 커밍기님께서 네. 상사한테 혼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받았는데 네. 이 노래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좋네요. 오. 스트레스 받을 때 딱이네요라고. 스트레스 받을 때 딱인 노래. 자, 저희 이 스트레스 지금 많이 받고 계신다는데 선물 네. 좀 드리자고요. 딱이야 말고도 스트레스 받았을 땐 매콤한 거 좀 드셔야죠. 맞아요. 네. 네. 쫄면과 네. 돈가스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딱이다. 쫄면 돈가스. 아, 진짜 맛있는데. 매콤하게 같이 싸 먹으면 또 네. 기가 막히죠. 또 3385님께서 점심도 못 먹고 기운이 없는데 정신이 노래 들으시고 번쩍 드신다고 이제 제 기분이 100% 딱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신 좀 더 번쩍 드시라고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으시겠어요. 네. 아주 케미가 정말 좋으시다. 아, 그래요? 딱이네요. 근데 남진 선배님하고도 또 같이 해보셨잖아요. 예, 느낌이 예. 어떠세요? 뒤에 아우 저야 또 대선배님과 또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네. 처음에는 또 어렵기도 했지만 아, 이렇게 또 잘 맞춰주시고 하니까 참 감사하게 같이 또 이렇게 무대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 영광이에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제가 누나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네. 아니 혼자 활동하셨잖아요 사실. 실은 저는 노래 같이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그 같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예. 만들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서 같이 부를 때가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아 좋으셨구나. 그럼요. 좀 외로워요. 그러니까 20년간 무대 혼자서 봐요. 근데 되게 20년. 심심해요. 그러시다가 최정우 씨를 만났군요. 네. 네. 어떠세요? 사실 또 이쪽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이제 대선배님이고 네. 너무 이제 또 국민 가수신데 그럼요. 저와 이렇게 또 함께 흔쾌히 또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예. 제 입장에서 뭐 갈릴 거 있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좋고 너무 좋은 거죠. 아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울 저는 사실 이제 어려운 느낌이 들 때도 가끔씩 많거든요. 듀엣 하면서요. 어떠세요? 좀 근데 사실 편하게 대해주실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너무 이제 편하게 대해주시고 본인의 이런 뭔가 분량과 파트도 많이 양보를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생 아끼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잘하게 되고 누나와 좀 더 이렇게 더 친해지고 싶은
뭔가 더 잘 이제 평생 잘 같이 하고 싶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돌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팀원들이랑 활동할 때랑 또 이제 선배님과 활동하는 지금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가 있나요? 그런 아이돌 활동할 때랑 네. 지금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할 때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팬분들의 이제 연령대가 조금 달라졌다. 그렇죠. 확실히 달라. 이제 옛날에 저한테 이제 막 오빠 오빠 하면서 이제 오빠. 예, 막 그래 질투하고 막 이제 팬들끼리 막 좀 질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누나들이잖아요. 이제 누나 팬분들이기 때문에 포근하죠. 이제 그냥 아, 다 괜찮아. 그냥 정훈이만 잘하면 되고 정훈이만 좋으면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랑받는 느낌으로 요즘에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 네. 좋아요. 아, 후배 가수 최정훈이 보는 그럼 선배 가수 박주희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누나의 가장 큰 매력은 네.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너무 바쁘게 사세요. 네. 근데 그 점이 누나는 본인은 조금 안 이렇게 조금 나는 너무 힘들게 바쁘게 산다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옆에서 보는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뭔가를 항상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누나 너무 존경합니다. 파이팅 넘치는 그 에너지의 비결이 뭔가요, 선배님? 아니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움직이고 아니 20년을 전국을 돌아다니고 하도 돌아다녀서 오늘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일들이 그렇게 이제 생겨요. 뭘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이 게 운명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훈 가수하고 지금 듀엣을 하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최종훈 가수가 내내 남자 가수를 찾을 때는 없었어. 근데 내가 솔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듀엣을 하게 되는 또 목소리가 딱 맞아.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해야 할 운명적인 일인가 봐 하고 운명이 일을 찾는군요. 네. 다가오는 일들 이렇게 일들이 돼요. 네. 아니 그 이 명성처럼 댄스 트로트 퀸 요 수식어에 또 걸맞는 노래 이 청바지 라이브 할 때도 댄스 하시죠? 제 노래에서 가장 댄스가 없는 게 지금 방금 불렀던 딱이야. 아싸! 윤세현 씨가 계속 옆에서 쳐줬는데 제가 그래서 20년간 너무 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편안하게 살랑살랑한 곡을 하고 싶어 생각이 들었어요. 딱이야를 네. 했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아까 지금 라이브 하면서 몸을 안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알잖아요. 음악 나오면 순간 막 너무 이렇게 철랑대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팔이라도 흔들어줘야 되는데 한 바퀴라도 돌려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 아까 못했던 거를 청바지 때 이렇게 좀 팔을 흔들어 볼까요? 기대됩니다. 그럼 라이브 한 곡이 청바지 들려주시나요? 그럼요. 청바지 입으신 분들 다 같이 함께 흔들어 보세요. 음원으로만 자주 듣던 바로 그 노래 박주희의 청바지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만져주세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배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 너무 감사. 아니 제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조개 아니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그냥... 정말 제가 윤수현 씨를 참 오랫동안 봐왔지만 예, 예. 정말 이렇게 샬랑샬랑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여자 가수는 대한민국에 윤수현 씨밖에 없어요. 선배님의 라이브를 재밌다. 듣는데 또 제가 내 엉덩이가 여기 붙어서야 쓰겠습니까? 최고급으로다가 제가 한번 엿들어지게 한번 쳐봤지요. 그리고 홍우리님께서 지금 댄스 버전 딱이라도 나오면 두 분 무대 찢으실 듯요. 오, 이렇게 조금 뭔가 리듬을 다르게 해서 댄스로 지금 여기 또 댄스 느낌 무신무신 아이돌 느낌 막 내면서 말이죠. 실은 저희가 트로트계 지금 여자 남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댄스 최강이 모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춤은 아직 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와 이거 가슴 설레네. 그렇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야 아니 7250님께서 네.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추종님. 네. 와우 청바지 라이브로 듣다니요. 현장에서 볼륨업하고 들어요. 모두들 일하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네요 라고. 지금 너 들썩들썩 거리신다는데 네. 뭐 선물 좀 드리자고요. 또 커피 쿠폰 한 장 선물로 드릴 테니까 와우.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또 라디오 들어주세요. 네 현장에서 지금 또 들어주신다니까 얼마나 또 이 신이 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영수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주인님 목소리 살아있네요. 아주 그냥 팔탁팔탁 노래에서 고기가 춤을 추듯이 끝내줘요. 아까 자기야 라이브 들려달라고 했던 그분인데. 예예 예. 어떻게 지금요 이거 이렇게 지금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 보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표현을 정말 팔딱팔딱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목소리는 팔딱팔딱했고요. 예. 제 노래에 맞춰서 팔딱팔딱한 윤수현 씨가 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쳐주셨어요. 화로 네. 같은 이 화로 같은 이 표현 이 박영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네. 예.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기야 제가 또 화로 느낌으로 네. 아 이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또 3204님께서 아 오늘 이 면바지 입었는데 이거 찢어버리고서 청바지 사러 가야겠네요. 과감하신 분이시네. 네. 요즘에 청바지가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쿨로 맞아요 맞아요. 재질이 쿨 청바지 사셔야겠네. 면이 차가운 면 그거 네. 있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청바지 입으면 일단 되게 젊어 보이세요. 맞아요. 이 뜨거운 이 시간 커피 쿠폰 3204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요 2부에도요 박주희 최정훈 씨와의 라이브 그리고 이야기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이따 봐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푸른 열차 천태마산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텐션 하이 텐션 더하기 하이 텐션은 뭐다? 폭주하는 푸른 열차다. 하이텐션 윤 차장과 하이텐션 박주희 최정원 씨와 함께 2부도 폭주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앉아주세요.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자, 다들 착석해주셨나요? 그럼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우후! 자, 둘이 노래하는 거 정말 호흡이 딱이야. 이 새 노래 딱이야로 손잡은 두 분 박주희 씨,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이야, 뭐 청바지, 자기야 이 세 글자가 많아요. 이 세 글자를 좀 좋아하시나요? 행운의 숫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딱이야라는 곡이 실은 제목이 딱 그만이야였어요. 뭐요? 딱 그만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네. 좀 부정적인 뜻이 더 많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최고로 생각해서 딱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이라는 느낌이 들지.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딱 그만이야 이런 그래서 느낌이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 제목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그냥 그만만 빼봤어요. 근데 딱이야가 딱이야가 되는 거. 야 그게 됐다. 딱이네요. 그래서 노래를 발표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됐다. 제목이 됐다. 아유 진짜 딱 떨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또 세 글자가 되니까 사람들은 박주희가 세 글자 노래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게 운명적인 노래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박주희 씨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하시는데 이 대학 네. 전공은
의회학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네,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야, 법학과. 네. 말만 들어도 머리 아파요, 지금. 네, 지금. 땅땅땅땅. 제가 왜 그런 공부를 그렇게 힘든 공부를 시작했는지. 근데 어릴 때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방과 후에 음악실에서 계속 노래 연습해서 뭐 동요대, 중창대, 합창대. 저는 그게 일과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학업에 맞춰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제 법대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법대생들로 막 구성된 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교에. 나가서? 예. 네. 그래서 아, 노래하는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자. 뭐 이렇게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니까 제가 가수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네. 왜? 아니 근데 또 궁금합니다. 네. 최정훈 씨는 원래 가수였는지 꿈이? 네, 저는 이제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학원 다니면서 와. 기타 배우고 뭐 피아노 배우고 이러면서 네. 좀 겉멋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겉멋 시간이요? 기타 질문 들고 다 네. 이렇게 전공 공부할 음악 하셨. 네, 맞습니다. 네. 아, 전공은 또 전공 이제 음악 전공하고 네. 사실 근데 이제 노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막 중학교 이럴 때 수학 여행 이런 거 가면은 예. 장기자랑 하니까 노래 아, 노래 한번 하면 좀 인기 많더라고요. 맞아. 또 이게 또 제가 또 좀 살짝 애정결핍 입기가 있어서 또 사랑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가서 사랑을 구걸했군요. 네, 노래로 사랑받는 거 좋아해서 노래하니까 또 인기도 많아지고 하길래 이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엄마 쫄라가지고 기타 학원 다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에 가서 군 네. 복무 기간에 미스터 트롯에 참가를 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휴가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좀 29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와도 놀아줄 친구들이 없어요. 다 야근하고 이제 다 뭐 막 애 있는 애들도 있고 직장인이었겠네요. 다들 네, 다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저랑 놀아줄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휴가나 좀 열심히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길게 쓰자. 근데 약간 좀 슬프다. 놀아줄 친구가 없어서 휴가를 못 썼어.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모아놓고 있었는데 예. 이게 미스터 트롯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도 많겠다. 저거 네.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휴가 다 써가지고 미스터 트롯 딱 나가서 그때 휴가 써가지고 오디션 보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대단합니다. 와. 그러면은 그 함께 또 참가했던 그 출연자들과도 쭉 이렇게 또 좀 알고 지내겠어요. 네, 서로. 지금도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 거의 주에 뭐 늦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원이랑 또 친하게 지내고 네네. 있어서 찬원이가 또 뭐 쿨센터라는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초대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지내. 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선배 가수들 노래도 리메이크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후배들이 뭐 여러 가지 경연 프로그램 등등. 네. 그런데 어떤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어요, 최정훈 씨는요? 저는 이제 또 제가 리메이크 한다면, 네. 저도 윤수연 선배님의. 아니다. 나 속살했죠. 여기 선배님 박주희 쌤 계시는데. 아니 갑자기. 아니 나 진짜 생각났어. 만약에 네. 천태만상을 예, 예. 최정훈 남자가 부르게 된다면. 네. 아니 힙합 버전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야, 싸. 천태만상. 재판한다. 판 세상. 싸. 네. 기가 막히시다. 멋질 것 같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또 최정훈 씨의 노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어떤 곡이죠? 이제 3월 15일에 나온 고속도로라는 노래입니다. 아 정말 따끈따끈한 네. 신곡이에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뭐 제 사랑 찾아서 네. 고속도로 그냥 뻥뻥 뚫린 길 달린다. 아. 뭐 이런 노래인데 되게 들으면 진짜 한번 들으면 까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쉽고 신나는 노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정말 그 꼭 저랑 듀엣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신곡 중에 네. 최정훈의 고속도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Yeah! 바로 이 노래!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최정훈 씨의 고속도로 청해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님 찾아갈 텐데 꽃빛이라도 스쳤어야 님 부를 텐데 사랑 찾아
불을 질렀죠. 뜨거운 미소에 내 맘은 녹는다고. 정이라도 나눴으면 님 찾아갈 텐데. 옷깃이라도 스쳤어야 님 부를 텐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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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고속도로 고속도로 내 마음을 가둬버린 그 사랑 찾아서 잔나비랑 이름이 같다고 하셨는데 트로트계의 큰나비가 되시겠네요. 너무 잘하세요. 네. 이게 또 이 잔나비가 뭐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거 잔이 또 잔잔 모여버려온 느낌이라 또 이게 큰 나비가 되겠다. 김하정님 진짜 멋있다. 네, 2979님께서 소개해주세요. 아, 돈 아끼려고 국도 탔는데 고속도로 타야겠네. 사나이 뜨거운 가슴에 불을 지르네요. 와, 이거. 근데 말씀 아 앞에 아, 너무 섹시한 거 아닙니까? 감정을 확 담아주셨어요. 이분께 2979님께 선물 드려야겠어요. 뭐 드릴까요? 가슴에 야. 불을 지르는 거네요. 예, 네. 선물로 김치 10kg. 와, 10kg나? 와, 지금 놀라셨어요. 네. 최정우님께서 저희 곡감 확 풀었습니다. 네. 야, 선물 정말 센스 짱이시다. 아, 좋다. 또 5190님 네. 소개해주세요. 네, 최정우님 고속도로 노래 가사도 재밌고 멜로디도 중독성 있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벨소리로 다운 받아야겠어요. 와, 벨소리로 다운. 전 이거가 그쵸. 얼마나 가슴이... 이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죠. 아, 이분께 진짜 제대로 된 것도 이 속까지 채워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네, 선물. 그렇죠. 따뜻하게 속 한번 데피시라고 네. 추어탕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223님께서 아우 신나 신나 고속도로 달려서 놀러 가고 싶어요. 오, 그렇다 진짜. 아니 고속도로 지금 휴게소에서 이 노래 막 네. 빵빵 나올 느낌입니다. 그렇죠.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노래. 이호연님께서 막힘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쭉쭉 달려나가 대박나세요 해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박주희 씨께서 이제 후배 네. 까마득한 후배 최정우님 보면서 어떤 또 느낌 드셨어요? 지금 라이브 예. 그 최정우 가수의 제가 라이브를 참 여러 번 들었는데 예. 정말 항상 안정적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우리 라이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맞아요. 음이 좀 힘들다거나 흔들리죠. 그러니까 목소리 좀 걸걸할 때도 있고 상큼하게 좀 그 힘들 때 있거든요. 많이 힘들 때 있죠. 예. 그때마다 느끼죠. 역시 젊어서 죄송합니다. 노래를 해도 회복이 참 빠르구나. 다니면서 제가 그걸 아주 그냥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아 근데 네. 정말 대단한 이 에너지 두 분의 에너지 행사장에서 보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분위기 진짜 잘 뜰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안타까운 게 예. 최종훈 군이 지금 라디오로도 그러니까 슬쩍슬쩍 춤을 보여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이돌 출신의 트롯돌 중에서는 춤을 제일 잘 춰요. 와, 기대된다. 근데 그렇게 춤을 춰도 숨이 예. 별로 안 차더라고요. 그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냥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네. 댄스 곡을 연이어서 불러도 그냥 처음 부른 것처럼 너무 잘해요. 무대에서 그런 무대를 좀 많이 이제는 이제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행사 무대에 두 분이 서신 적 있나요? 아 있죠. 난리 네. 날 것 같은데요. 쫙 딱이야 뒤에 곡 딱 부르시고 또 네. 최정훈의 고속도로 딱 나가고 박주희의 자기야 딱 나가면 그냥 무대 그 행사 끝 아닙니까? 이게 약간 네. 삶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저하고는 최정훈 군하고는 삶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어떤 환호성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 박주희다. 그래 반가워요. 이런 느낌. 박주희. 근데 최정국이 나가잖아요. 나갔어요. 예.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가수 최정훈입니다. 인사하기 전에
그냥 일단 나오면 좋아. 어. 우리 아들 같은 너무 잘생긴 친구가 딱 맞아. 나오면 아 그러고 나서 들어요. 아, 아, 이 친구가 최종훈이구나. 아. 저는 그냥, 아, 박주희가 왔네. 그 느낌 뭔지 아시겠죠? 아유, 알죠, 알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두 성으로 질러주시고 눈으로 보시는. 정다정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로 켰는데 엄청 신기하네요. 아, 또 주희님 실제로 멀리서 무대 한번 봤었는데 역시 주희님이시네요. 수현님도 나날이 이뻐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봐주시고 계시고 아니 최정훈님께서 네. 또 이제 행사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거고 하실 텐데 네. 그 깨악하는 그 어떤 무대 더 맞습니다. 앞으로 많이 찾기 위해서 네. 네. 많은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음성 편지는 어때요? 좀 강렬하게 이렇게 재밌다. 앞으로 네. 난 행사 관계자 분께 한번 음성 편지 갈게요. 네, 최정훈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실력 진짜 많이 많이 쌓아놨거든요. 노래도 나오는구나. 좋다. 하나 울면 어떡해. 진솔을 해야 돼요. 이건 진솔한 음성편지예요. 네. 예, 앞으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무대에서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좋고 저 혼자 좀 그러면 주인 누나 불러주시면 제가 옆에 이렇게 잘 열심히 잘 따라가도록 할 테니까 주인 누나라도 많이 불러주시면 저도 같이 보실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아, 박수. 따뜻하네요. 따뜻한 배경음악처럼 정말 마음 푸근한 내가 아니면 주희 누나라도 불러주십사 이런 어떤 마음 따뜻한 네. 최정훈 씨네요. 정말 저게 증정 느낌으로 저도 같이 이렇게 김미영님께서 네. 정훈님 보고 보는 라디오로 보시고서 얼굴에서 감탄 노래에 감탄 유연한 몸에 감탄. 아~ 그 짧은 순간인데 또 캐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거의 보거든요. 네. 정훈 씨를. 네. 보면서 참 예쁘다. 저도 맨날 감탄해요. 참 고맙다. 아니 진짜 오며 가며 이렇게 보시면서 참 에너지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도.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좀 최종훈 가수 좀 화려해 보이는데 네. 실은 굉장히 순수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많이 챙겨주고 맞아요. 진짜 입으로 이거는 진짜여가지고 제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누나의 챙겨주려고 하고 누나들을 많이 또 이렇게 녹이고 또 자기야 또 많이 또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때 네. 전국의 모든 자기야를 설레게 하는 바로 그 노래 자기야. 박주희 씨의 자기야 라이브도 듣고 싶어요. 지금 오수빈님께서도 자기야 불러줄 거죠. 7728님께서도 눈이 부시도록 어여쁘신 자기야 주인님 오셨네요. 지금 일 잠깐 멈추고 듣고 있습니다. 자기야 들려주세요. 지금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제가 특별하게 윤수연 씨한테 왔으니까 제가 이제 EDM 버전으로 조금 더 EDM이요? 파워풀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좀 신나게 가볼 테니까 자 제 노래 듣지만 마시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딱 윤수연 씨처럼만 춤을 추시면 돼요. 정말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까요? 박준 씨가 부릅니다. 자기야. 자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고 즐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일어나셨나요? 자기야 자 두 손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자 번쩍 해줘. 그치 머리 던지고 자기의 사랑
정말 국민 히트곡 같네요. 와, 이 박주희 씨의 자기야 라이브로 감상했습니다. 와, 지금 쏟아집니다. 댓글들이요. 이명우님께서 오늘 부장님 저기압이라서 눈치 보였는데 박주희님 청바지부터 자기야까지 들으시면서 정장바지 입고 신나셨어요. 청바지는 이제 회사니까 입지를 못하시고. 네, 네. 박주희님 덕분에 오늘 칼퇴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야. 오늘 이분한테 딱인 선물 드려야 되겠어요. 네. 쫄면 돈가스 세트 드릴게요. 아유, 먹고 싶다.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셨는데. 네. 배고프시겠어요. 그럼요. 노래하고 나면 저는 항상 배고파요. 최정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최정희님. 꽃가위 들고 바구니 만들다 말고 춤추고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꽃바구니는 이따 만드는 걸로. 라고. 가위 내려놓으세요. 꽃가위 이거 큰일 나요. 이거 꽃가위 들고 추시다 누구 찌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흥이 나면 마음껏 표현하면 좋아. 맞아요. 정말. 좋아 좋아요. 이분께 선물 드릴까요? 최정희님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춤추실 때 손에서 칼은 넣으시고 뾰족한 거 놓아주세요. 또 최경아님께서 한순간에 클럽으로 변하네요. 윤 차장님 너무 신난 거 아닌가요? 셔플 댄스를 너무 EDM 버전 진짜 너무 신나죠. 신나죠. 야,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저도 이렇게 중년도 뛸 수 있다. 제가 공연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푸처연습 하면서 다 점핑 시켜요. 무릎을 잡으시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좋다 즐겁다. 놀 때 그렇게 놀아야 돼요. 아주 저희 이 최공아님께는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고요. 네. 숨 좀 돌리고 오자고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박주희 씨와 최정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한 시간 정도 이 트롯 열차 탑승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먼저? 예. 정말 라디오에서 이렇게 광분하기 쉽지 않았는데. 윤수연 씨의 춤을 보고 정말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드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윤수연 씨의 춤을 좀 보고 싶어요. 나 너무 재밌어. 마음에 드셨다니 완전합니다. 완전 진짜. 너무 재밌어. 고맙습니다. 아유, 또 네. 여기 최정우님께서도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 지금 땀 같이 열심히 쳐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초대해 주시면은 네. 진짜 바로 어디서든지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이 박주희 씨, 최정훈 씨와 함께해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셔요. 네. 자, 그럼요. 저희 삼삼국 런치 쇼 준비해서 잠시 후 3부로 오겠습니다. 자, 박주희의 럭키 이 노래도요. 진영민님 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박주희의 럭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